올해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6년이 됐습니다. 제주에선 당시 일본군에 강제 수용됐다가 국방부로 넘어간 알뜨르 비행장 일대를 돌려받는 게 숙원 사업 중 하나인데요.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해 10년 넘게 무상 양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부가 이 일대 일부를 외지인에게 팔아넘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주둔했던 옛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 시커먼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일본군의 무기를 미 연합군이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1930년대 초부터 이 마을을 장악했던 일제에 의한 공포는 그렇게 10년을 훌쩍 넘겨서야 사라졌습니다. 일본군이 전투 출격기지로 활용했던 알뜨르 비행장으로부터 4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일본군은 비행장뿐 아니라 이곳 역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강제로 수용했는데요. 일본군이 떠난 뒤 소유권은 국방부에 넘어갔는데 현재는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일본 해군성으로부터 땅을 넘겨받았다는 기록이 담긴 구 토지대장입니다. 그런데 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16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뒤 1984년 한 개인에게 매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 씨로 이 씨는 땅을 산 지 두 달 만에 되팔았습니다. 같은 시기 국방부가 이렇게 이 씨에게 매각한 땅은 취재진이 파악한 곳만 약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 현재는 또 다른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 농지를 강제 수용당했던 원 토지주의 후손들은 되가져올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토지 소유주에게 그것을 환원하고 돈을 그 돈을 우리가 내라고 해서 할 적에 이것을 못 냈을 때는 입찰을 해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입찰을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풀을 베다 초가 지붕 위에 올렸던 기억이 생생하다는 85살의 노인. 일본군이 강제 수용해간 땅이 외지인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돌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 뭐 마음대로 안 되죠. 그 불러해 보니까 우리 돈도 알리지도 않고 저 자기네만 불러해는 뭐 채우니까 모르죠. 그 서운하죠, 한국. 현재 이 땅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땅을 사들인 외지인들에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 80대 난 분들이 지금 그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임대 주고 농민들한테. 알뜨르 비행장 건설 당시 강제 동원된 도민만 5천여 명. 삶의 터전인 농지까지 몰수당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 소유주들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한 파악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지금에 와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명이 되고 당시 국방부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건 맞지만 당시 관련 자료가 없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입니다.